안녕하세요. 벨리댄스 강사 이혜선입니다. 뒤에 부분 이어서 오늘 나갈 거고요. 먼저 준비 운동 하고 나서 연결해서 하실 거예요. 저 오랜만이라서 많이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앞부분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일단 준비 운동 먼저 하실게요. 저를 보고 서시면 되세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기준으로 좌우를 말씀드릴 건데 어차피 준비 운동은 좌우를 같이 할 거기 때문에 거울 모드로 하셔도 반대편 할 때 똑같이 그냥 거울 모드로 하셔도 되세요. 네, 그럼 준비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호흡부터 가실게요. 숨 마시고 팔 머리 위로 들어 올리고 X자로 교차해서 손바닥이 밑으로 향할 수 있게 해서 내릴게요. 자, 아랫배는 힘 계속 주셔야 돼요. 자, 숨 마시고 내쉬며 내리고 자, 그대로 머리 오른쪽으로 오른팔 들어서 귀에 윗머리 잡아서 밑으로 눌러주실게요. 자, 반대 왼손으로 오른쪽 귀 윗머리 잡아서 밑으로 꾹 누르고 한 호흡 마시고 후 내쉬어 볼게요. 자, 이제 뒷머리 잡아서 밑으로 꾹 누르고 바닥 밟으실게요. 자, 이제 턱 들어서 천장 바라봤다가 왼쪽으로 두 번 돌릴게요. 자, 오른쪽으로도 두 번. 정면 바라보시고 어깨 앞에서 뒤로 돌림 앞에서 뒤로 한 번 더. 자, 반대 뒤에서 앞으로도 롤링 해주실 거예요. 이제 오른손 왼쪽으로 보내고 날시선 오른손 오른쪽 바라보실게요. 숨 한 번 마시고 후 내쉴게요. 편안하게 호흡할게요. 자, 오른팔 들어서 왼쪽으로 몸통을 보내실 거고요. 자, 반대쪽 가실게요. 왼손 오른쪽으로 날시선은 왼쪽을 따라갑니다. 왼팔 들어서 오른쪽으로 기울이실 거예요. 팔꿈치 오른손으로 나의 왼쪽 팔꿈치를 꾹 눌러줄게요. 자, 손 머리 위에서 롤링할게요. 손목 롤링하면서 천천히 내려주실 거예요. 자, 이제 등 뒤에서 깍지 껴보실게요. 등 뒤에서 깍지 껴서 가슴 앞으로 쭉. 자, 정면 보고 하세요. 저는 뒷모습이 안 보이기 때문에 저 뒷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옆으로 선 거예요. 숨 마시고 내쉬고 자, 손 바꿔서 깍지 껴서 손바닥이 정면을 향할 수 있게 해서 쭉 무릎 살짝 밴딩해서 시선 나의 배꼽 바라봅니다. 등 동글게 말아서 이제 머리 위로 손 들어 올려서 내려줄게요. 천천히 내려줄게요. 자, 준비 운동 끝나셨습니다. 네. 자, 이제 준비 운동 끝나셨고요. 예. 이제 우리 지금 나가고 있는 서클 댄스 뒷부분 안무 나가실 거예요. 예,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 지난 시간에 반복되는 부분을 해봤어요. 그래서 앞부분 1절이라고 생각하고 뒷부분 2절이라고 생각해서 이어서 하시면 돼요. 뒤에 부분은 특별히 새로 추가되는 부분은 없이 반복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기 때문에 제가 앞부분부터 다시 한번 배운 데까지 해보고 그 다음 연결해서 보여드릴게요. 예, 그러면 음악을 틀고 함께 해보실게요. 처음부터 해보실게요. 자, 처음부터 해보실게요. 정면 바라보고 팔 벌려서 서실게요. 추추심이로 돌아서 오른쪽 펌프 앞으로 가면서
지금까지 지난 시간에 했던 안무 같이 해보셨습니다. 예, 뒷부분은 앞부분의 반복이세요. 그래서 아까 제가 했던 부분, 앞부분 반복했죠? 그 뒤에도 똑같이 연결해서 하시면 되세요. 자, 그럼 오늘은 앞부분 연결해서 뒷부분까지 저와 함께 예, 춤을 춰보실 거예요. 자, 그럼 저를 보시고 따라 하실게요. 처음부터 뒷부분 이어서 연결해서 계속 나가실 거고요. 예, 뒷부분은 앞부분과 똑같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설명은 드리지 않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럼 정면 바라보고 서실 거고요. 자, 팔 벌려서 땅 추추심히 하면서 까지 해보셨습니다. 자, 오늘 뒤에 부분 같이 나가셨어요. 예, 2절 부분이라서 앞부분과 예, 앞부분 한 번 더 반복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박자에 맞춰서 음악을 들으면서 하시면 예, 더 재미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오늘 나가는 안무 함께 해보셨습니다. 앞부분 반복이어서 예, 어렵지 않으시죠? 예, 앞부분을 한 번 더 반복하면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음악을 함께 느끼면서 들으면서 감정을 같이 가지고 춤을 추시면 조금 더 재미있을 거예요. 예, 순서를 생각하기보다는 음악을 듣고 느끼면서 춤추시는 게 훨씬 재미가 있어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뵐 때까지 예, 몸 건강히 계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